2020년 10월 8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미 전국의 스펙트럼 케이블로 송출되는 24시간 공중파 TV 방송인 TVK24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최초 합법 IPTV인 TVO 방송을 통해서도 미 전국에 방송됩니다. 이 밖에 미주 지역 200만 한인교포들을 위한 IPTV 방송 온디맨드 코리아를 통해서도 이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된 어제 치러진 이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회. 앞서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회보다는 진지했지만 곤란한 질문엔 이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등 그렇게까지 내용면이 알찼다고 볼 수는 없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진 오늘입니다. 네, 오히려 날라다니는 파리 한 마리에 더 주목된 토론회였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15일에 있게 될 제2차 TV 토론회. 트럼프 대통령이 비대면 토론이라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경기 부양안 중단 선언과 이어서 독립법안 협상 발언. 자, 이제 오늘은 경기 부양안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또 끌어낸 하루였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그때마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회,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유세 활동이 적었던 탓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 간의 첫 TV 토론장이 정작 정책 발표는 없이 인신공격의 장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어제 저녁 치러진 공화당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또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은 매우 점잖게 진행됐지만 격돌의 장이 됐었는데요. 어제 토론회장 주요 장면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 펜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증세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인들도 포함해 미국 내 거주하는 상당수 유권자들이 바로 코로나19 사태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을 경우 세금을 더 내야 될 것이라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공화당 쪽에 표를 던지게 되는 유권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선택은 어찌됐든 유권자의 몫이 됩니다. 또 어제 토론장에서 나온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 정부가 이어왔던 무역전쟁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있어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3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농가들이 부도를 겪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펜스 부통령은 공직에 있던 47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의 치어리더였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바로 바이든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무역전쟁 토론을 하는데 갑자기 바이든 치어리더가 왜 나오는지. 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처럼 양측 후보는 동문서답으로 모면했던 어제 토론의 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치러진 공격수 해리스와 수비스, 이 공화당의 펜스 부통령 간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승자는 공격수 해리스의 판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CNN 방송의 유권자 전화조사 결과 민주당 해리스가 이겼다라는 응답이 59%로 공화당 펜스 부통령 38%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부통령 후보 이 TV 토론회에서 펜스 부통령 머리 위에, 하얀 머리 위에 달라붙은 파리 한 마리가 장안에 화제가 됐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의 하얀 머리 위로 파리 한 마리가 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상대방 해리스의 발언을 경청하며 고개까지 흔들지만 떨어지지 않는 파리.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를 시청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파리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2분 3초간 안착해 있던 파리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영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주당 조 바이든 부통령은 파리채를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캠페인이 계속 날 수 있도록 5달러를 기부해달라며 모금운동까지 했습니다. 네, 이에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은 파리를 도청장치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트위터에 미 정부 내 기득권 세력인 딥스테이트가 부통령에게 도청장치를 심었다며 이 불법 스파의 행위는 통제불능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회의 주인공이 한 마리의 파리였다면 어제 두 후보 간의 논쟁에서 나온 말들 중
그 사실 여부는 어떤지 토론각을 내는 내용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발언들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코로나19는 조작이라고 했다며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코로나19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탄핵 조작을 시도했었고 이제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조작이다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자체가 조작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공화당 펜스 부통령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열렸던 로즈가든 백악관 행사에서 11명의 참석자들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뒤 해당 행사가 야외에서 열렸고 전문가들의 공중보건 안전 권고 사항을 따랐다고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행사가 야외에서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50여 명의 사람들이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 악수를 하거나 또는 껴안고 인사를 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공화당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항복을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국제 무역 적자의 절반은 중국이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관세 부과로 2019년 무역 적자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 새로운 무역 전쟁이 시작되며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3%에서 2.2%로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2019년 무역 적자는 5,769억 달러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비해 약 1,000억 달러 가까이 늘어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인 무역 불균형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화당 펜스 부통령은 이번 대유행 사태로 2,200만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미 1,160만 일자리가 다시 생겼다고 발언했는데요. 사실 확인 보겠습니다. 지난 2월 이후 1,140만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그 회복세 또한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에는 약 66만가량의 일자리가 늘어 그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메리카 항공 같이 대형 항공사들이 3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일자리 수 감소는 380만을 기록해 이는 지난 2월 이후 250만이 증가한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열리게 됐던 대선 후보 간의 제2차 TV 토론회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가상 토론 형식, 즉 화상으로 진행될 방침이 선관위로부터 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며 화상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두 대선 후보, 이제 TV 토론 날짜를 오는 22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도 제2차 TV 토론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완쾌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자 대선 후보 토론회 조직위가 가상 토론 형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격 토론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토론 불참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상 토론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사실과 또 부실 대응 논란 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환경적 요건까지 마련되는 셈이어서 한수 접고 들어가게 되는 셈인데요.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날선 공격은 상대방 앞에서 그 위력을 더해주는데 비대면 화상으로 토론한다면 그 공격의 세기 역시 반감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또한번 한수 접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최근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가 제2차 TV 토론 날짜를 22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재선 캠프 역시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자, 이제 제2차 TV 토론회가 연기된 상황. 아직 코로나19이 완쾌됐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세를 이어간다며 다시 한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고 난뒤그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을 결정짓는 선거인단 투표 예측조사에서도 처음으로 과반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CNN은 선거 결과 예측 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일리노이주 등 확실한 지지 지역 내 배정된 선거인단 수 203명에 더해 민주당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는 경합주 중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주 등에서 87표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일 CNN 방송의 분석대로 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이미 선거인단 투표에서 총 290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인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미국 대통령을 결정짓는 전체 선거인단 수 538명 가운데 270명의 과반수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는 간접선거 방식 때문인데요. 일단 CNN 방송은 이번 예측조사에서 미국 내 50개 주를 확실한 공화당, 친공화당, 그리고 경합주와 친민주당, 확실한 민주당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선거인단표를 계산했습니다. 일단 알라바마주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와이오밍주 등 약 20여 개 주는 확실한 공화당으로 분류됐는데요. 20여 개 주 통틀어 선거인단 수는 125명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주는 친공화당으로 두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이번 선거에 있어서 확실한 민주당 주를 보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욕 등 약 16개 주 선거인단 수는 총 200명, 그리고 3명의 선거인단 수가 있는 워싱턴 DC까지 확실한 민주당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여기에 애리조나와 미네소타, 펜실베니아주 등 8개 주가 친민주당으로 분류되면서 선거인단 수 86명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CNN 방송의 분석입니다. 네, 일단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등 84명의 이제 선거인단 수가 걸린 5개 주는 현재 경합주로 분류됐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 걸쳐 또 한 번 시위가 확산됐던 사건, 이 켄터키주 루이빌 지역에서 한밤중에 들이닥친 경찰들의 총격에 사망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의 사건 당일 영상이 공개돼 이목이 쏠렸습니다. 네, 당시 출동했던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아, 지난 3월 마약 거래를 수사 중이던 경찰들이 영장을 갖고 있었지만 밤 12시가 넘은 한밤중 사전 경고 없이 진입합니다. 이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테일러는 경찰이 쏜 8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합니다.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경찰들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기 때문으로 이때 경찰은 32발의 대응사격을 가했습니다. 정작 총을 쏜 테일러의 남자친구는 무사했고 오히려 경찰들이 쏜 총탄 일부가 임신부와 아이가 있던 이웃 옆집까지 날아가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이곳에 있었던 경관들 중 2명은 무죄, 나머지 1명은 이웃집에 총탄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테일러의 사망과 관련된 경관들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은 이번 사건으로 미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한편 당시 사건 영상이 이처럼 공개됐고 또한 숨진 테일러의 집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관들이 나눈 개인적인 대화들 역시 재조명되기는 했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에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미국 내 경제 파탄, 이 정부의 추가 지원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단 선언에 이어 바로 몇 시간 뒤 몇 가지만 따로 떼어내 다시 협상을 하자고 밝혀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어제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논의를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제야 잘 풀리기 시작했다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대선 이후까지 추가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이를 번복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단 어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 추가 경기 부양안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부딪히는 부분 바로 연방정부 지원 실업수당 연장안, 민주당은 매주 $600, 공화당은 $300-$400 선을 제시해 좀처럼 그 합의점을 찾아지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국민 1인당 $1200 추가 현금 지급안과 조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추가 시행에 그리고 항공업계 지원 등 몇 가지만 따로 떼어내 독립법안 합의를 보자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문제는 재계에서도 또 같은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일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 추가 경기 부양안 논의를 재개했음을 강조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국민들 지원보다는 항공업계 $250억 지원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오게 됐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경기 부양안 협상 재개 발언에서도 항공사 지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입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패토미 의원이나 또 마이클리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항공사에 대한 현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정부가 항공업계에 대출해준 금액 가운데 일부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 500대 기업들도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일명 형편에 어긋나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결국 항공업계 지원을 위시로 한 민주공화 양당 수뇌부가 또 한번 경기부양책 협상에 나서게 됐지만 빠른 시간 안에 과연 그 합의점이 찾아질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잠시 뒤 돌아와서 오늘 들어온 미군 내 주요 소식들 이어집니다. KTX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X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KTS Korea Travel Sim.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지역 소식 보도국에서 심지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미국 내 제약사 중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는 모더나사가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특허료를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제약사들이 별도의 허락 없이도 모더나사의 기술을 이용한 백신 주사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모더나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내 국민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 15억 달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치유했다며 극찬한 새로운 항체 치료제 리제네론의 긴급 사용 신청이 FDA에 들어갔습니다. 리제네론은 성명을 통해 개발 중인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레인코프2의 긴급 사용 신청이 FDA로부터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두 개의 단일 클론 항체를 혼합한 것으로 코로나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에 대중적 관심이 쏟아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한 뒤 극찬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며 물량 또한 충분하지 않아 이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더라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인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생식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뒤 30일 이상 경과한 환자의 정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정자의 운동성도 둔화돼 정자가 난자를 향해 헤엄쳐가는 속도도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자 운동 둔화는 코로나19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코로나19으로 인해 체온이 높아진 증상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망자 12명을 조사한 결과 정자의 13%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행된 미국 내 응급의학저널에 실린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지 5일이 지나서 고환이 붙고 통증이 발생했다는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한 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존 헨리스 펍의 종업원 제이미 레드와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에 들어섰고, 이에 정중히 자리에 앉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뒤 계산서를 확인했을 때팁 대신 마스크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가게 측이 해당 영수증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몇몇 사람들은 가게에 방문해 팁을 놓고 가는 등 가게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북가주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맥주를 가지고 3에서 5일 만에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공개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스포큰 스피리츠사가 위스키 간편 제조 기술을 선보이며 5천억 달러 규모 글로벌 위스키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스키 제조가 술 성분인 스피릿 주정을 배럴에 넣은 뒤 숙성되기를 기다렸다면 이 기술은 반대로 배럴에 주정을 넣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은 수십 년이 걸리게 되지만 새로운 방식은 단 며칠이면 프리미엄 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맥주를 이용해 3에서 5일 간편 숙성 과정을 통해 위스키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술로 브랜디나 럼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스포큰 출시 소식에 스카치 위스키 협회 등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 프로야구 MLB의 최고의 유격수로 활약했던 데릭 지터를 비롯해 유명 와인 업체 등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베스트바이, 메이시스, 타겟과 같은 대형 체인들이 할리데이 쇼핑 시즌을 앞당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과 12월 매장 내 대규모 인파를 피하기 위함으로
일반적으로 Thanksgiving 주말 동안 진행하는 Black Friday 대신 10월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쇼핑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 연휴에 주문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FD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 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직포로서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착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ant to clean? No problem clean. NP clean. 시작된 전쟁. 면역력을 위한 최선의 선택. 후코이단.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후코이단. 한국산 해조류 추출. 회원이 만든 후코이단. A1 네, 이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 소식들 종합해 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최근 2주간 캘리포니아주 피난처 도시 내 불체자 집중 단속에 나서 12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100여 명은 LA에서 검거돼 추방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학부모들 대다수인 75%가 원격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격 수업 시 공부에 대한 흥미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수업 시간도 충분치 않은 데다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과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디즈니랜드나 나즈베리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을 당장 재오픈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 지역 야외 놀이터 12곳이 내일 재오픈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정부는 이미 놀이터를 점검하고 소독과 교체 작업을 거친 뒤 방역 지침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2연승을 거두며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의 핫스팟으로 떠오른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등에 오늘부터 비필수 업종에 대한 두 번째 셧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밤 뉴욕 퀸즈 플러싱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한인 여종업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협박한 25살의 한인 경관이 결국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9월 4일에서 10월 5일까지 지하철에서 5명의 여성을 더듬는 성추행을 한 용의자의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템파베이가 레이스 최지만의 활약으로 뉴욕 양키스에 승리하면서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74주년 한글날 기념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9일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화상 프로그램 줌을 통해 시행되며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상품도 증정됩니다. 뉴저지주 KCC 한인 동포회관이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회관에서 간염 검사와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자는 무료이고 무보험자는 $25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내 25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주가 환자 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주 외곽에 있는 야전병원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지난 5일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한인 남성 43살의 장진경 씨가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쯤 아내와 딸과 살고 있는 주택 지하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약 1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 청구를 노린 보험 사기와 1급 방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후 10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성폭행해 숨지게 만든 친아빠가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외조부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아버지가 실수로 차 열쇠를 놓고 내리게 되면서 차량 안에 1년 9개월 된 딸이 갇혀 경찰까지 왔던 가운데 새 차 창문 깨길 거부하며 보험회사에 열쇠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27살의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매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총격 사건에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14명이 총격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10살 어린이가 공원에서 총격 부상을 입는 등 아이들이 총격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미시간 주정부 청사를 공격해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공모했던 1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지난 6월 오하이오 두블린에서 처음 모의를 시작해 여러 주에서 모여든 이들로 전해졌습니다. 2020 올해의 노벨 문학상은 미국의 여류 시인 77살의 루이스 글리크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절제하는 아름다움과 함께 존재를 우주 보편적으로 승화하는 뚜렷한 시적 목소리를 가진 글리크를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인, 그것도 미국에서 여성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양의 폭우와 시속 100마일의 거센 바람까지 동반한 허리케인 2등급의 델타가 내일 루이지애나를 강타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모래주머니 등을 싸우며 우려 속에 추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송 전문 연세로펌 연방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로펌이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정리드립니다. 네, 오늘 역시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과도에 찬물 끼얹는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을 결정짓는 선거인단수에 과반을 벌써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가져갔다는 CNN 방송의 예측 보도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코로나19을 더욱 경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핵심 지지층인 고령층의 표심도 잃어가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 한인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불과 한 달 전 설문조사 때만 해도 공화당 트럼프의 승리가 63%로 점쳐졌다면 이번 조사에서 53%로 낮춰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지난 4년 전 대선 때도 그랬지만 여론조사 지지율과 대통령 당선자 결정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10월 8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IPTV 한국방송 티브 플레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주민들이 결국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오렌지 카운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폐지되는데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